언니 결혼하려고 왔어요? 네, 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얼만큼 만났고 얼마나 되셨는진 모르겠으나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뭔가 진정성이 없다. 자꾸 뭔가 언니한테 감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이 나오거든요. 다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얼마나 만났어?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저는 되게 안다고 생각했고 믿었어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뭔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꾸. 그러니까 결혼을 보니까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만나고 좀 지나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혼하고 그런 일들 요새 흔하니까. 저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너무 좀 고민되고 괘씸한 게, 저한테는 조카를 여동생이 있고 그 여동생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혼자 키우니까 안 됐으니까 자기가 조금 잘 봐주고 조카랑 놀아주고 한다고 그러면서 왕래가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조카랑? 근데 조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들이야? 전 처고 자기 애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는 버젓이 그 여동생 조카 저기를 좀 믿었죠. 아, 그러니까 전처의 아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기네. 그러니까요. 아기를 조카라고 속이고, 그럼 애가 와서 아빠를 안 해? 안 해요. 저도 깜짝 그래서 몰랐어요. 뭐라 그래, 그럼? 삼촌?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애기가 아빠인지 뭔지도 못 알아볼 때 헤어졌대요. 이혼했대요. 그럼 그때 지금 전. 아빠인 건 아이는 모르는 건가? 모르는, 네. 콩가루 집안이죠, 그거는. 뭐야, 그러고?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든 뭘든 전 그건 상관없고, 난 저를 속였잖아. 당연하지. 그러고서는 그냥 조카라고 말하고, 그 아이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전처랑 셋이서 버젓이 여행 다니고 거기서 그 애기 눈이 뒤집히는 거. 뒤집힌다고? 미친 거지. 저 거기서 전 눈이 뒤집히는 당연하지, 거고 그거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고 저한테 믿음을 줬고 아니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전 초혼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저희 한번 갔다 왔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애가 사실 자기 애다.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애는 아빠인지 모르고 다니고, 전처는 또 그거를 삼촌, 삼촌 하는 애. 하면서 셋이 같이 번질하게 무슨 시계 묻는 잘못을 거예요. 당한 사람들이 좀 저만 속은 거잖아요. 그치. 이거 결혼해야 되냐고요. 안 해야지. 생각 같아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또 미치겠는 게 제가 고소를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쓰여서. 이게 미련인지 근데 미치겠어요. 사랑하는 건 맞고요. 제가요? 언니가 여기 남자친구도 언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고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지. 그니까요. 그쵸? 이미 그리고 아이가 뭐 삼촌이라고 하잖아라고 해서 자기는 뭔가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아이가 모를 일 없고요. 그 아이가 또 받을 충격은 어떨 것이며, 자기 그죠. 아빠인데 삼촌인 줄 알고 자기는 따라다니고 놀고, 그리고 이모라고 알고선 삼촌 여자친구라고 알고 이렇게 왔는데 새엄마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셋이 놀러 갔는데, 그게 뭐야? 민족 봐야 이게 돼요. 뭔 족보야, 이게. 근데 언니, 문제는, 남자가 뭐래?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해? 자기는 별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자. 그니까요. 자기는 떳떳하다. 다 이제 자기는 양심으로 뺏겼고 그럼 언니가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도 해봤어? 불가초화됐죠. 일단 제 앞에서는 좀 미안한 척은 하긴 해요. 근데 그랬다고 저한테 미안한 척을 한다고 과거의 죄를 쏟았다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나는 언니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애초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만저만 해서 아이가 나를 삼촌으로 알아. 아이가 어릴 때좀 보고 싶고
아이가 어린 그 과정, 성장 과정에서 좀 아빠로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어떻게 했니?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언니 못 가게 안 했을 거야. 근데 거짓말하고 애기랑 둘이 간 것도 아니고 전처랑 이희주 여자가 뭔가 어땠어?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여자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전 남편한테 부탁을 했는지 미친 것 같아, 모르겠구나. 미친 것 같아. 이거 쓴못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 남자친구가요? 언니. 이게 자기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를 언니가 하지 못하게 하면 몰래 가서라도 할 거야. 그럴까요? 미안해서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왜 자기한테는 그게 책임감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조건하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그럼 언니는 또다시 싸워야 되고 또다시 자존심 상해야 되고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나는 사실상 우리 언니가 결혼을 너무 빨리 선택한 것도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분 또한 아직 재혼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 물론 아이 챙길 수 있어. 근데 진짜 밖에 나와서 잠깐 데리고 와서 놀고 둘이 나가서 뭔가를 하고가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서 전 와이프랑 지금 현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중생활이지 뭐야. 두집 살림이지. 뭐 단어만 삼촌 썼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 되게 막말로 이거를 여동생, 진짜 여동생의 아들이어서 여동생과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요즘 세상에 이해할까 말까야. 맞아요. 그렇잖아. 여동생인데. 왜 굳이? 근데 진짜 여동생이 아니라 전 와이프야. 근데 이분은 그거를 뼈저리게 자기가, 내 지금 여자친구한테 와이프 될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못 박히게 인정이 된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걸 왜 이해 못 해주지라고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와. 그러니까 도의적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야, 언니한테. 아, 이제 너무 억울하네. 그래서, 그래. 언니가 이분한테 뭔가 감정 소비를 했고, 결혼도 준비를 했고, 뭐를 하겠지만, 그거를 조금 남아있는 그냥 언니 그 그리운 감정과 사랑 감정으로 이거를 결혼을 잡아버리면, 언니가 오히려 이혼녀 딱지 붙이게 생겼고, 언니가 오히려 나쁜 년이 될 거야. 제가요? 아이 못 만나게 한, 진짜 뭔지 아시죠? 어이없네.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했으면 해요, 차라리. 이미 시작 전에 이렇게 들통나서 이렇게 된 마당에 너 그냥 네 아들 보고 살아라. 근데 아들은 맞아? 자꾸 내 입에서 아들이래. 오빠 아들이라 하니까 아들을 좋네. 네, 그러니까 믿죠. 남자 애기가 맞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어? 봤잖아. 얼굴 봤어요. 좀 닮지도 않아서 생각도 못했어요. 엄마 닮았나 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그렇게 소주 애지중지한 아들 보고 살아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끝내버려. 그리고 모르겠어. 혼인빙자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언니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에 대한 대가를 좀 받고 싶다면 그런 건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끝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다음 사람을 기다려. 있을까요? 있어요. 너무 어이없이 당했다, 우리 언니가. 근데 나는 진짜 감사한 게, 결혼하고 이걸 알았어 봐. 어떻게 할 뻔했어. 완전 끔찍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너가 이제 생겼으니까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아니면 아이만 데리고 와서 볼게. 이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냥 제일 맞아요. 아이가 원래 그대로 습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 지금. 아이가 원하니까. 됐어. 그럼 두말할 필요 없어. 그런, 는난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네.